지금 윈도우에 윈도우 실드에 크랙이 생겨서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. 이게 UV 라이트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덴탈 리페어할 때 쓰는 건 보통 이런 매트리얼을 쓰는데 덴티스트들이 뭐를 레진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 UV 라이트를 이렇게 켜주죠. 그러면은 이게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빨 만들 때 쓰는데 이거를 인제 순간접착제 비슷하게 한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순간접착제는 아니고 그 UV 라이트를 이렇게 쐬어 주면은 이제 돌같이 굳는 건데 이거를 윈도우 크랙 리페어에 또 쓰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윈도우가 여기 크랙이 생겨서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 윈도우 실드는 이 차는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. 바깥에 유리가 있고 가운데 플라스틱 싯이 있고 또 안에 유리가 있고 그래서 밖에서 뭐가 딱 부닥치면은 주로 밖에 유리가 깨는 게 아니라 안에 유리가 금이 가요. 그래서 밖에서 금이 있다고 밖에서 뭐를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요. 대부분 안에서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보니까 조그맣게 여기에 금이 있었는데 이게 금이 계속 가서 이렇게 크랙이 생긴 거예요. 근데 이거 뭐 바꾸는데 새 걸로 하게 되면 거의 뭐 500불 들겠죠? 그리고 이거 유즈드로 하게 되니까 싼 걸로 하면 한 150불 드는데 한번 이걸로 이게 픽스가 되나 한번 하려고 이렇게 돼 보니까 이게 픽스가 돼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는 거죠. 화면에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어요. 네, 스며드는 게 보이죠? 화면은 스며들어요. 보이죠? 크랙이 점점 안 보이죠? 보이시나요?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. 완전히 없어지는 않은데, 그 크랙 따라서 이제 이 액이 싹 스며들어서 실질적인 크랙이 잘안 보이게 되죠. 그리고 이제 UV 라이트를 쏘여줘야 되는데 UV 라이트는 따로 쏘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햇볕이 강하니까 지금 햇볕을 받으면 되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리페어를 하려고 해요. 여기는 지금 깜짝 같죠? 이쪽은 여기도 크랙이 쫙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생각보다는 잘 되네요. 여기 보면은 너무 많이 짰네요. 싹 없어지죠? 예,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. 위에는 지금 거의 흔적이 없죠. 이제 이거는 말르고 나면은 이거를 그 레이저 블레이드로 이렇게 긁어서 싹 깨끗하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. 아, 여기 생각보다 너무 잘 되네요. 생각보다 너무 잘 돼요.
생각보다 너무 잘 돼요. 오이, 괜찮네. 응? 이 정도면은 리페어 안 해도 되겠는데요? 오, 너무 잘 됐어. 오, 이러면은 리페어 안 해도 되겠다. 오,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데요? 싹 스며드니까 전혀 표시가 안 나요. 그리고 이제 지금 햇빛 돌죠? 이제 햇빛 돌면은 이게 이제 햇빛 자체에 UV 라이트가 있으니까 천천히 해야 돼요. 너무 빨리 해서 이게 그 안에 에어가 트랩이 되면은 안 되겠죠? 트랩이 되면은 이제 아, 여기 좀 트랩이 됐네. 아이, 근데 내가 프로페셔널이 아닌 이상 딱5% 부족하게 하는 거. 그 룰은 지켜야죠. 5% 부족한 거. 와, 깜짝했다. 이야, 이야, 이거 진짜 좋은데, 생각보다. 오, 너무 좋은데. 이제 이걸 긁어내면 싹 깜짝할 것 같습니다. 이야,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. 어우, 깜짝같이 안 보이네요.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, 이거 칠하기 전에는, 그냥 뭐 아비어스하게 보였죠. 근데 지금 깜짝같이 안 보여요. 아주 예, 우리 밴도 여기가 완전히 깨졌었는데 지금 발랐죠. 깜짝같이 안 보이죠 여기. 이제 안에 좀 우둘두둘한데 이것도 안에서 굳고 난 다음에 긁어버리면 괜찮을 거예요. 야, 여기는 이제 기포가 트랩이 됐어요. 보이죠? 근데 이쪽에 보면 하나도 안 보이죠. 야, 이거 좋다. 예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수를 했어요. 이거를 하면서 이 블레이드를 갈면서 요 갈을 때 쇠가 여기를 딱 쳐서 여기를 깨뜨렸어요. 여기를. 근데 여기를 깨뜨리면서 여기에 크랙이 이렇게 쭉 계속 자라 올라가더라고요.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밖에서 쳤는데 밖에가 깨진 게 아니라 안에가 깨졌어요. 그래서 이거를 밖에서 발라주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발라주는 거예요. 이제 여기 완전히 굳으면은 이거를 이제 그 레이저 블레이드로 이렇게 쫙 긁어내면은 아주 깔끔해지겠죠. 야, 이거 괜찮은데?